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인사에 나눌 시간 없어요. 바로, 여보세요? 바로 미션 들어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들리십니까? 들립니다.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저보다 난 게 뭐가 있어요? 뭐야? 뭐야? 자신감이죠? 자신감? 누구야? 누구세요? 여보세요? 빨리 미션부터 하자. 미션부터. 아, 제가 솔직히 얼굴은 그쪽보다 나은 것 같은데. 잘생겼죠. 아니, 좀 같이 좀 무슨. 아, 누군지 알겠다. 좀 싸워봐요, 좀. 아, 누구지? 정용화야? 정용화다. 아, 제가 솔직히 얼굴은 그쪽보다 낫죠. 아, 뭔 소리입니까? 아, 누군지 알겠다. 인수야, 생각을 잘해봐.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 해봐요. 아, 이게 무슨 퀴즈, 무슨 소리 하는 건데? 아, 일단 인수씨에 있으니까 인수 빨리 싸우면 빨리 한번 해봐요, 빨리. 지금. 네. 어이구, 또 차이 생겼잖아. 아, 진짜. 와, 이게 너무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누구세요? 소개도 되네요, 이제? 네, 네, 해도 됩니다. 인수네요, 인수.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네임 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마이네임 인수씨. 네. 우리 또 슈키라 가족이잖아요. 슈키라! 와우. 지야.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아, 저 지금 뮤직비디오 찍으러 부산에 왔는데요. 아, 정말? 저 지금 민박집에서 잠깐 쉬고 있어요. 정말 민박집에서? 민박집에서? 되게 오랜만인데. 네. 지금 모든 또 촬영을 다 스탑 시키고 이거 전화 연결을 위해서 네네, 하신 건가요? 저쪽으로 전화가 왔는데 이거 무슨 문제인지. 그래요. 승호 씨 미션이 있었는데 내가 네? 솔직히 얼굴은 너보다 낫다. 요거였습니다. 아, 제가? 예. 아이고, 근데 저 틀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벌칙 받으셔야 돼요, 승호 형이. 아, 진짜요? 네. 가스모키. 죄송합니다. 네. 승호 씨가 미션에 실패했기 때문에 네. 여기 네. 실패했을 경우 벌칙이 수요일 코너 힐링 카페에서 라이브하기예요. 라이브하기. 와. 아, 이게 엠블랙인가요? 아니면 저 혼자 나와가지고? 승호 혼자 나와서 라이브 네. 혼자죠. 아. 혼자 나와요. 아무 노래나. 네, 같이 나와도 되고요. 네네. 댓글 나와도 네. 되고. 수요일날. 혼자 한국이 그 제작진분들이 오셨는데 혼자 나와야 된대요. 아, 혼자. 아, 진짜. 근데 뭐 워낙 잘하니까 뭐 혼자 가서 팬분들을 위해서 또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 저만 연결된 건가요? 네, 네. 아, 지금 처음으로 연결된 분이 인수 씨예요. 아, 네. 재미없어서 좀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아, 괜찮네요. 우리 승호 씨랑 어떻게 네. 친해진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 방송용으로 친한 거고요. 사실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아, 정말? 네네네. 승호 씨 왜 한숨을 또? 아, 너무 즐거워서 오랜만에 친구랑 통화도 하고. 아, 정말. 벌칙이지만 이게 사실 벌칙이 아니잖아요. 그 팬분들이나 이게 그 힐링 카페 나와서 라이브를 한다는 게. 예, 좋아요. 예, 네, 좋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야, 좋습니다. 인수 씨가 잘 도와줬네요. 네네. 고맙다, 네. 친구야. 그래요, 우리 인수 씨 너무 고맙고요. 네. 뮤직비디오도 잘 촬영하고요. 네네. 네, 그러면 여기서 인사 드릴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야. 그래요. 이제 다음 전화를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바로 들어갑니다. 누구야? 이준 씨. 야, 너 누군지 모르겠는데 지금 네. 너 뭐 사줄까? 뭐 사줄까? 네? 밥 사주세요. 어? 밥 사주세요. 뭐 밥 중에 뭐 좋아해? 저요? 고기, 소고기 사주세요. 소고기인데 그 중에서 어떤 부위 사줄까? 무슨 부위 사줄까? 소고기 등심 사주세요. 꽃등심 사주세요. 오, 성공! 근데 너 누구야? 저 두준이에요. 아, 두준이. 두준아. 성공? 성공이야. 이미 끝났어, 두준아. 두준아. 성공! 야! 두준아. 예, 형. 두준, 뭐야, 너 어디야? 저 그냥 집에 쉬고 있어요. 아, 집 쉬고, 야, 그 콘서트 표 그거 좀 구해줘. 뭐라고요? 이준 씨, 여기서. 개인적인 거 개인적인 또 사담을 또 나누고. 예, 여보세요? 네. 네, 누구세요? 네. 네, 비스트의 두준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두준아, 사랑한다. 아, 진짜. 야, 두준씨. 아, 네. 지금 뭐 하세요? 아, 저 그냥 쉬고 있었어요, 그냥. 정말? 네. 슈키라 좀 나와주세요. 아, 나가고 싶은데, 곧 컴백하니까 아마 나갈 것 같아요. 좋다. 아, 언제 컴백하세요? 컴백. 거의 7월 말이요. 7월 말에. 야. 그래요, 빨리 와서 우리 또 슈키라 빛내주시고요. 예, 네. 아, 두 분이 어떻게 해서 친해진 거예요, 우리? 원래 친했어요. 원래 그 투준이라고 해가지고. 예, 두준 해가지고. 예, 이준 두준 해가지고요. 그 심장이 네. 두준, 이준 한다고 뭐 그런.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죠? 계속 그런 속설이 있어요. 두준씨. 네. 속설. 네. 동훈이가 전화를 안 받아요. 아, 동훈이? 네. 글쎄?
글쎄요. 동훈 씨 뭐 헬스장에서 많이 봤었는데 저는. 아 연락이 안 돼가지고. 연락이 안 돼요. 예. 아 근데 이준 씨가 예. 약간 짠돌이 이미지가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아 심하죠. 네 우리 두준 씨가 생각했을 때도 네. 어때요? 아우 내가 받은 거 제일 비싼 거 요거였다. 편하게 얘기해. 편하게. 없어요 받은 게. 없다고요? 네 제가 항상 받기만 합니다. 데뷔하고 나서부터 한 4년 안 해가는데. 어 그래요? 얻어 먹어본 적도 없고. 예. 아 그러면 둘이 만나면 뭐 주로 뭐 하시나요? 아니 그 사석에서 뭐 이렇게 자주 만나는 편 아니고요. 아니 얼마 전에도 드라마 같이 찍어가지고. 아 그랬구나. 되게 오래 같이 있었는데 뭐 밥 먹자 얘기도 없고. 섭섭했어요. 네. 아니 뭐. 야 잠깐만. 아 근데 좀... 또 방송을 빌어서 우리 이준 씨께 하고 싶은 네네.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준이 형. 예. 저요? 아 형이에요 이준 씨가. 네 형이에요. 예, 제 한 살 많아요 형이. 네. 아. 근데 딱히 하고 싶은 말은 없는데. 야 너 왜 나왔냐 그러면. 아니 나온 게 아니라 저도 예 저도 전화 받고 와가지고요. 아 그럼 야 준이나. 그 표 네 장 진짜 까먹으면 안 돼? 알았어요. 아 제가 무슨 표요 무슨 표? 아 비스트 콘서트를 아, 콘서트 가려고. 티켓을 사셔야죠. 어? 아, 아니 비스트 내가 콘서트 했어. 언제 매진됐어 비스트 인기 많아가지고 언제 하나요 콘서트? 아 저희 이제 컴백과 동시에 할 것 같아요. 아 정말 제가 살라고 했는데 매진이 됐어요. 야 또 이준 씨가 네. 또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네. 아 준이 형 너무 역시. 고맙네요. 야 네. 그래요 두준 씨. 네. 잘 쉬고 또 다치지 말고요. 네. 네 슈키라 또 나와주시고요. 네 바뀌셨는데 꼭 나가야죠 이제.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 두준 씨 저 지 네. 그 지호인데요. 네, 형, 안녕하세요. 네, 로그인 하실 때 연락 주시고요. 네. 들어가세요. 예, 예. 아,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그 희철이 하는 거 그건가요? 로그인? 네, 네, 그 게임. 네, 그렇습니다. 그 게임. 아, 하나를, 가수들을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네, 굉장하네요, 네. 굉장해.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호씨가 연결이 됐나요? 아, 지금 그 사실 제가. 전화... 자신감 있게 또 된다고. 누구랑 하려고 했었어요? 계속 남 이게 남자분만 나오는데 여성분 없나요? 남자분이에요. 누구랑 하시려고 했었는데 남자분인데 그 송승환 형한테 오. 연락을 드렸어요. 오.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드릴 순 없으니까 그래요.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형 혹시 바쁘세요? 이렇게 보냈는데 동상 뭐 하냐 흐흐 이렇게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지금 라디오 생방 중인데 혹시 전화 연결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답장이 없으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받은 걸로. 여기까지. 예, 예. 아쉽네요. 혹시 예. 문자가 오는 대로 또 제보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션 실패. 좋습니다. 그 성공하면 뭐 없어요? 저 성공 진짜. 성공했을 경우 또 뭐가 있었죠? 뭐. 칭찬이라든지 박수갈채라든지 뭐 아 이거 벌칙만 있는 뭐 기준이에요. 성공했을 때는 우리 스모 씨랑 같이 예. 수요일 코너에 나오는 걸로 아네 와 진짜 좋다 제 손 잡고 괜찮다 노래하고 부르고 좋습니다. 여기서 엠블랙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전쟁이야. 야 와우 이제부터 전쟁이야.